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니 보세요? 네. 또 애니 보세요? 아기 공룡 둘리요. 아... 둘리는 애니가 아니라는 건가요?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둘리 무시하시나요? 네. 예? 아니 그러면 님은 얼마나 수준 있는 애니메이션 보시길래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시발놈이 말은 못하고 그냥. 300m 로봇.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300m요? 네, 300m 남았어. 어떤 게요? 인생의 목표 전까지 300m 남았어. 오. 혹시 인생의 목표의 끝자락이 네. 한강대교인가요? 한강대교는 아니고 좀 800만 매소 보유하고 있는데. 800만 매소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아. 목표 금액이거든요, 여기. 800만 매소면은 얼마 정도의 네. 가치가 있나요? 재화로? 아이템 매니아 기준 따졌을 때 한 18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1800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냥 중이신가요? 네. 아니 근데 왜 말투가 이렇게 비꼬시는 것 같지? 예? 제가 뭘 비꼬았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사람한테. 예. 아니 뭐 저도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원을 벌기 위해 그쵸. 열심히 몬스터를 때려잡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은 800만 매소를 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대략 새벽 기준에 한 3시간 걸리고요. 3시간? 낮에는 그래도 한, 네. 그럼 시급 왜 그러세요 근데? 그럼 시급 600원을 왜 그러시지? 아니 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자꾸 이렇게 비꼬시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직업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굉장히 박봉이시네요. 그렇죠.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예. 아 그래도 뭐 마음 편하면 됐죠. 아 마음 편하지도 않아요 지금.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행복하진 않아요. 이거 당장 1800원 벌어도 내일 삼각김밥 하나 제대로 못 사먹는데. 아하 원래 내일 하식스 먹으려 했는데 주식쿨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10시간 하면은 네. 아니다 얼마나 해야 되지?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은 이게 진짜 터지는 날이 있어요. 아이템 잘 나오는 날은 버거킹 와퍼 세트 바로 먹거든요. 와우 그날은 진짜 터지는 거고 그날은 플렉스 하는 거네요? 아 완전 플렉스죠 그때는. 야. 인스타에도 자랑해요 막 스토리 올리고 지금은 또 그게 안 돼서. 아, 메이플이라는 네. 게임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좀 좋지가 않네요. 지금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뭐 정병 게임, 뭐 대공 게임, 정공 게임. 던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짝대기를 하나 긋고 거기에 매라고 하고 또 짝대기 하나 긋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 소리예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밖에 안 해서. 아하. 저는 막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아, 혹시 메이플 하시나요? 아니요,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로그인 창도 못 들어가 봤어요. 아. 저랑 좀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저는 메이플 말고 그때 다른 거 했었거든요. 뭐 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디아블로 했었죠, 디아블로. 디아블로요? 예. 아, 몇 살이신데요? 나이가 32살이요. 32살이라고요? 예예.
저는 별로 차이 안 나시네. 아, 서로 각자 가고자 했던 길이 달랐네요. 그쵸. 아, 님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 연봉은 네.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안 여쭤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하신가요 요즘? 아니, 저보다 많이 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루에 저 한 2,400원 버는 저보다는 그래도. 게임으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근데. 어, 어떤 걸 돈을 보세요? 전 게임밖에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항문이 좀 자꾸 열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 근데. 네 미안합니다. 성악하셨나? 네, 마이크 성... 좋은 거 쓰시나? 아 그러니까 마이크 엄청 좋으시네. 아니 아니 얼마예요? 다 이 방 뭐 마이크 그 저 뭐 메이플 방인가요? 봐요? 아니 저 좀 사람들 좀 동기부여 받고 있어요. 열심히 메이플 하면서. 아 사람들 어디 사는지 좀 묻고 있었고. 그렇군요. 뭐 아까 시그널에 사시는 분도 한 명 있었는데. 방장님 그래도 좀 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진짜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런 따뜻한 말 여기서. 아 저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하네요 진짜. 그래요. 열심히 사냥하십시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그래.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보면. 이 지역 감정의 끝판왕인 전라도 vs 경상도 방이 온 것 같네요. 네, 네. 아 나을님 딱 봐도 전라도 분인 것 같은데. 뭘 보고요? 서울 말투 쓰시는 것 같은데. 서울 말 쓰면 전라도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 전라도 아직 말투가 설득력이 없는데요. 전라도 말 더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사람 보고 저쪽을 저 전라도 사람이라 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 뭐 전라도라서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네.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무례하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아 죄송해요 그건 사과하는데 전라도 님은 어디 사람이세요 그러면은? 전 경상도죠. 그럴 줄 알았다. 네 그거는 무례했으니까 죄송해요. 근데 전라도 사람 맞잖아요. 아니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찍어놓고 전라도 사람 맞냐고 하면서 계속 뭐 아니 이미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면 되잖아. 전라도 사람이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대체? 아 그 말투를 보면은 아시지. 서울말 쓰면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좀 너무 신빙성이. 아니 서울말 없잖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서울말처럼. 이게 서울말이 아니에요? 하, 아니 죄송합니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저분. 이암님, 인천님은 인사됐고 이암님.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전사는 29살입니다. 어 그리고 182님. 예,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예, 울산입니다 울산. 네. 근데 이게 미국 흑인이랑 우리나라 전라도 애들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끼는데 저는 흑인들을 되게 미개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흑인들한테 인간님은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자꾸 일단. 부정을 뿌리고 다니시고 굉장히 마시고. 좀 반사회적인 말을 하면서 익명성에 아니 익명성 믿고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서 못할 말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 악플러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죄송해요. 그 일단 죄송해요가 일단 아니죠. 이야기,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나얼리. 아니 흑인 보고 미개하다잖아요. 아니 나얼리. 예예. 짧게 할게. 아니 그거는 뭐 일단은 들어보죠. 아니 네.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는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들어보세요. 아 아니, 그건 아는데 일단 아니, 들어보고 얘기하자. 여기.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얼리. 알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시작은 본인이 했잖아요. 제가 뭘 했어요? 내가 아니 내가 할 때는 자격수님 왜 갑자기 스스로 열 받으세요? 왜 자연발화 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죠. 자연발화 아니고. 자격수님 그러면은 조금만 가라앉히고 말씀 한번 해볼까요? 미개한 행동을 자격수님 본인이 거예요. 방장이시니까 언성을 자꾸 높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방금 저는 한 저는 이 방에 들어온 힘없는 일반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격수님께서 방장 자꾸 이렇게 언성 높이시면 그게 무섭습니다. 전형적인 패배주의적인 좌빨 성향이야. 나는 저 사람 무시한 적도 없고.
소리 크게 지른 적도 없어. 근데 혼자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나약하다고, 내가 언제 지한테 나약하다고 언제 소리 질렀는데 들어보자고 했는데. 아, 인천님은 논리가 없으시네요. 아니 네. 일단 이야기하세요. 예, 예, 저 얘기할게요. 예, 예. 흑인들이랑 우리나라 전라도 애들 마인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흑인들한테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묻잖아요. 그러면은 연예인 딴따라 이런 애들 존경한단 말에 뭐 녹음하신 건가? 백현정 뭐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아, 노래 이거 계속 듣나요? 반장님. 예. 저 소리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저거 노래를 튼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꺼야 돼요? 저분을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지금 듣는 저 성악을 좀 배웠어요. 벨칸토 창법이네요. 어. 아니, 성악을 좀 배웠습니다. 어, 그래요? 네. 둥그린 보고 있나? 뭐야. 게벨라 코자 나유 나르디올레. 오, 아시는구나. 아, 그럼요. 저는 정통파고요. 오. 네. 야, 근데 잘하시네. 빈체라, 빈체. 브라비시모! 아, 뭐야! 브라비! 브라자! 오, 어쩌죠? 아, 이거 다른 걸 아닌가요, 이거? 예, 아이. 와, 너무 잘한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어, 저는 태어나서부터 예. 인큐베이터에서 발성을 아, 익혔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아, 그럼 날 때부터 그럼 성악하면서 나왔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응애, 응애, 응애. 아, 재밌네요. 아, 진짜. 야, 토크네 진짜 성악하는 분을 처음 봐네, 내가. 저기 아까 웃는 소리 났는데. 어. 아, 이게 아니라 용각산 먹다가 잠깐 목에 걸려가지고요. 주영수촌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오, 이거 야인시대잖아요 이거. 제가 불렀습니다. 오, 잘하시네. 제 이름은 못 들으셨나요? 뭔 이름이요? 제 이름이요. 성악가로서 좀 그래도 입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름은 모르시네요? 못 들어봤죠, 예. 근데 잘하시네. 네. 뭐 예술고등학교 나왔나요? 아,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도 제 이름 나옵니다. 아, 레알? 어떻게 쳐야 돼요? 김야인이요. 김야인이요? 네. 오. 그 성악 발성을 좀 배우고 싶으신가요? 아, 예. 알고 계신 성악곡 하나만 들어볼까요? 한국 가곡인가요? 이태리 가곡인가요? 독일 가곡인가요? 프랑스 가곡. 프랑스는 가곡이 없습니다. 어려서 못해요. 프랑스는 가곡이 없습니다.
아 프랑스 조영수 투어. 아 프랑스 가곡 없어요? 저 곡은 금기시된 곡인데 주영 주영스트라는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성악계에서 진짜. 퇴출된 성악가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요? 네. 뭐 성악가 곡 하나만 불러주시겠어요? 어 뭘 부를까? 오, 델, 미, 아, 마, 또, 벤. 이거 알아요, 그럼? 그, 하실 때 약간 발음이 지금, 네. 그, 네. 벨칸토가 좀 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네. 되죠? 다시 한 번만 불러보시겠어요? 캐치해 드릴게요. 오, 델, 미, 아, 마, 또, 벤. 아, 어떻게 써요? 오, 델, 미, 아, 마, 또, 벤. 이게 가곡의 성악의 아주 그 기초적인 네 마토베른 오델미아 마토벤 모르겠어요 베른 아 근데 너무 높다 이거 저는 높은 건 좀 네. 못하는 성격이어서 러시아 교비앙그라 라두르라소르테 에케사 스피르리 아니 왜 이렇게 굴리세요? 제 스승님은 여기서 45초간 끄셨습니다. 아, 해물을 구하베뚜 스라니 마르고 드랄 트라라 오우 하사 우리 나라 마른새 아 야 근데 너무 걸리시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성악가 김야인이었습니다. 아, 목 아파. 형, 니 또 바꿔가면서 하자. 괜찮나, 할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나, 할래? 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요즘 사람들이 팩폭이라는 그 획일화돼 있는 이 단어에 목소리 존나 똑같네 보셨죠? 저게 무례한 거예요. 저게 무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하고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은 좀 무례한 방이네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 진짜 목소리 존나 똑같네. 새끼 존나 똑같네. 민찬 나을님은 조용히 계실 건가?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면 말을 하겠죠. 혹시 당신 따까리 언제 와요? 아, 소리 끌게요. LG U+님, 소리 껐습니다. 무례한 사람이랑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욕하고, 말 맞고. 개 똑같다. 진짜 방송생인 것 같은데. 방장님은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시나요? 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거죠. 너무 개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방장님이란다. 그 엔참 나을님한테 연예인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네.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방장님 말고는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저 사람 소리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방장님이 좀 제지를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무리하게 안 굴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팩폭이 그 뭡니까? 부분, 팩폭이. 네, 그 부분 주의하면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팩폭이라는 이 획일화되어 있는 이 간단한 그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솔직한 거와 무례한 거의 이 차이를 모르고 막말하는 걸 팩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이 방에 저런 개 병신 쓸데없는 개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쥐새끼들 마냥 찍찍거리고 있는 꼴이 아주 역겹네요. 아니 아까 본인은 이게 욕 듣기 싫으시다면서 닥쳐 이 씨발 새끼야. 아니 내로남불 좆대지네. 아니 미안합니다. 아 존나 웃기네. 방에 여성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성분이 한 윤슬님 한... 저분 같은데 윤슬님. 아니 아니 왜요? 씨발 저 닉네임이 윤슬이 뭡니까? 왜요? 아니 왜 이름 가지고 그래요? 아 불알 쪘네 존나 나면서 씨발 닉네임이 윤슬이래. 비영신 새끼 존나 웃겨버려. 남자들이 쟤한테 말 걸어주면 어 왜요 이 지랄하는 거 희열 느끼는 새끼. 다른 분 있나요? 여성분 진짜 없나요? 두 분 있어요. 두 분 있어요. 왜 항상 방에서 여성분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숨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그냥 웃음소리로 자기 존재감 나타내고 님한테 관심 그런 여성분들이 참 여왕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 대 인간으로의 관심을 얘기를 한 거지 남녀로서의 관심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안 마음에 들어서 왔나 보지. 그니까요.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 진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좋은 방제였는데 방에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네.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토크력도 없는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청취자 마냥 듣고 있고 저게 뭡니까? 그러다 그냥 누구 한 명 잼 날리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람 몰아가고 이 정형화된 토크의 패턴이 굉장히 좀 여전히 역겹네요. 그러니까 방판지 한 2시간쯤 됐는데 2시간 하면서 말 많았는데 이제 다들 조금 조용해지는 분위기인가 봐. 원래 아무래도 좀 새벽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새끼 윤수연님 네 뭐 침 흘리시는 건가요? 아 근데 님 구독자 어떻게 해요? 아 네 말하실 때 좋댔잖아요. 아니 님 구독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님 구독자 좋댔잖아요. 제 인생이 좋댔는데요? 아 존나 웃기네. 윤슬님은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네? 저 개백수요. 개백수요? 솔직해서 좋네요. 원래 직업 물어보면 패드립 날라오는데 그래서 솔직하셔서 좋네요. 악의는 없어 보이네요 사람이. 근데 님 솔직해서 날아갔잖아요. 저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윤슬님 공격할 것 같아서요. 네 뭐라고요? 저 윤슬님이랑 싸우기 싫은데 윤슬님이 자꾸 이렇게 공격하시면 저도 공격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꼬리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욕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예. 여성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체? 닉네임이 이제, 뭡니까 닉네임? 저기 이제 돼지토끼님이랑 서석해님 여성분입니다. 아... 여자는 왜 이렇게 찾으세요? 아 그냥 방에 어떤 분이 이제 여성분인지 여쭤본 거죠. 아 누가 얘기하신 거죠 혹시 이거? 아 저는 유플러스님 소리 꺼놔서 저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소리 꺼놓으면 도태되더라고요 지 스스로. 이게 극약 처방이에요. 왜냐면 대화를 안 해주면은 시비도 없거든요. 자 그럼 잠깐 한번 켜볼까요 유플러스님? 유플러스님
자존심 말량한 자존심인데 말 안 하고 있네요. 또 바로 꺼드릴게요. 바로 꺼드리겠습니다. 내가 막상 부르면은 자기가 진 것 같으니까. 저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왜 내 쌍에서 이렇게 포커나 하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존나 웃기네. 막상 부를 땐 대답 안 하고 딴 척하고 있다가. 와 씨발 뭐야? 제가 독심술사예요. 사람들의 심리 웬만한 파악을 합니다. 오우 씨 가래 소리다. 방이 되게 조용해졌네. 그니까요. 이게 대화의 주체가 있으면 좋은데 방장님이 방 관리를 아예 그냥 안 하시고 놔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벽이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 나가버렸죠? 비영순 새끼. 저런 거예요. 12충 새끼들은. 돼지토끼님은 무슨 일 하세요? 백수예요. 아 백수. 아 이게 청년 그 실업률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 웃자고한 얘기 아니에요 윤선님. 본인 이야기예요. 네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아까도 내가 그 인터넷 기사 보니까. 네. 대학생들은 자기가 뭔가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스펙 쌓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계 조사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진로를 못 찾아서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상태들 계신 거예요? 윤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곤 싶지만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다. 아 하고 싶은 일은 뭐 어떤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 아,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벌면 장땡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쵸 사실 그건데 예.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연봉은 얼만데요? 연봉이요? 새해 후 뭐 초봉 말하는 거예요? 예 어느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일하겠다. 전 그래도 한 250 정도 300 250. 소박하시네 소박하셔. 250이면 먹고 사냐? 아 근데 250은 저 뭐 줬어 들어가도 그 정도는 받지 않나요? 아 근데 또 따질 걸 또 따지다 보니까 아니 250이면은 보험료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먹고 사냐? 250이면 연봉 3,500 정도 아닙니까? 어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은 꽤나 되는 건데 중소기업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만 해도 280만 원 받는다는데 설거지 해볼 생각은 없어요? 몸이 힘든 건 또 싫죠? 원래 그래요 사람이. 네, 저라도 하기 싫을 거예요. 이게 설거지는 좀 그렇죠. 쪼그려 앉아갖고 계속 그 퐁퐁 냄새 맡아가면서 차라리 노가다를 하고 말지. 맞아 맞아. 그래 상남자시네. 돼지토끼님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글쎄요. 아직 진로 못 찾으신 거죠? 네. 돼지토끼님은 꼭 닭다리 두 개 드세요. 갑자기 뭔 소리죠?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여자한테 닭다리 두 개 먹으라는 얘기는? 닭다리 두 개 무슨 어떤 연관성이죠 이게? 병신이에요 한말 같아요. 넘어가시죠. 돼지토끼님 그러면은 뭐 하셨던 일 있으세요? 네. 어떤 일 하셨다가? 무대 작화했어요. 아 무대에서 작화를 했다고요? 네. 미술? 네. 오. 아 무대 작화 작화. 그 예체능은 좀 재능의 영역이 좀 큰데 본인이 재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약간 좀 평가를 잘해줬어요? 네 평가 잘해줬죠. 근데 왜 안 하고 계세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 개인 사정. 그 좀 슬픈 사정인 것 같네요. 목소리 상당히 슬프시네. 그건 이제 네.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돼지토끼님 느낌은 좀 약간 목소리 톤이 좀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니 그러니까 장난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좀 약간 좀 세상에 지쳐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도 이제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질릴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시킨 치킨이 한 시간째 안 오고 있으면 저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배민으로 시키셨어요? 네, 배민으로 시켰는데 안 오면 사시는 지역이 나고.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 남, 서울이요, 서울. 아, 서울이면은 금방 올 텐데. 시간이 네, 근데 또 시간인지라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시켰다는 게 아니라 아, 아까? 네, 시켰는데 안 오면 아, 지금 시켰다는 게 아니라 네. 말귀를 못 하고 치킨 좀 늦게 왔다고 세상에 염증을 느끼시는 님이 더 병신 같은데요? 네? 아저씨 맞잖아요. 네? 병신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치킨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님도 그러잖아요 안 오면.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니 저는 배민 원 써요 요즘. 아 배민 원은 빠르게 오나요? 존나 빨리 오죠. 그러니까 이게 존나 상술인 게 배민에서 음식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시킬 때 배달 예정 시간이 28분에서 뭐 42분이라고 찍혀요. 네. 저 안에 오겠자고 시키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으로 잡혀요. 씨발. 진짜. 아 근데 그거는 그게 될 텐데. 그냥 제재를 먹거든요. 아 한 시간으로 찍혀. 나 계속 그래가지고 통수 맞아가지고 아 차라리 천 원이라 더 내고 배민 원으로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배달 그 시간 안 지키면 그게 점점 올라가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시간 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나는 이제 내가 시킬 때는 42분 안에 배달이 되겠지 하고 이제 치킨 걸 딱 누르고 나면은 60분으로 치킨다니까. 웃긴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42분인데 60분이잖아요. 아 그럼 그것도 저기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계속되면 이제 그게 42분으로 안 찍히고 60분으로 찍힌다니까 이제. 아, 나는 근데 저 배민 원이 편하긴 하더라고. 한 번에 한 집 배달. 금방 오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비싸나요? 한 천 원 정도 비싸던데 차라리 배고 진짜 배고플 때는 빨리 그렇게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있던데 배민 원에는 있는데 아니 그 없는데 배민에만 있는 거. 그게 배민 원 아닌가? 약간 동네 치킨들은 배민 원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고 그래요. 배달비가 비싸니까. 돼지토끼님은 뭐 오늘 뭐 드셨어요? 죽 먹었어요. 아,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 네, 그건 아니고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아. 코트님. 예. 제 고민이 좀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코트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사랑이라. 이게 진짜 사랑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사랑은 진짜. 계속 곁에 있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아 옆에 있어 주는 거야? 옆에 계속 있어 주는 거. 전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옆에 있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냥 꾸준함? 꾸준한 말하는 거. 때리고 건가? 바람 펴도? 때리고 바람 피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건데 맞았어요? 아니요. 에반데 아직도 그 여자 때린 남자가 있나? 아니 그럼 돼지토끼님은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 근데 뭐 사연이 어찌 됐건 그 때리는 거는 진짜 아 지직 소리 나요? 아닌 것 같아요. 좀 괜찮아요? 요즘 보니까 흉흉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기랑 결혼 안 해준다는 얘기 때문에 뭐 인천 쪽인가? 전에 뭐 칼부림 나고 뭐 손도끼 갔다가 와이프랑 다 사소한 말다툼에 와이프 목숨을 앗아가고 이런 사회적으로 흉흉한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나면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폭력 쓰는 남자랑은 절대로 그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맞았는데요. 아까 그 여쭤보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갑자기 궁금하다. 사랑이 뭐지? 사랑은 그냥 그거죠. 옆에 있어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네. 저도요. 저도. 변치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아, 변치 않는 게 쉽지 않은데. 분위기가 존나 싸해졌네요. 너무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가? 다른 분은 사랑이 뭐라 생각하세요? 영철이님은요? 아, 저요? 네. 아, 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네. 저는 항상 이별을 할 때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별로 하고 항상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별 원인이 사랑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 씨발 시원하다. 사랑을 잘 지키는 방법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랑을 잘 지키려면 나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오. 위치가 네. 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떳떳하지 못한 위치다. 그러면 사실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좀 마음이 네. 접히게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을 지키려면 내 스스로가 좀 떳떳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지켜지던가요? 나 원래? 뭐, 제 스스로가 떳떳하려면은 네. 이제 제 저는 뭐 내가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예. 뭐 뭐 이렇게 피해 끼치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 예. 저 결혼할 사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어, 진짜로? 예. 그래서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봤어. 아, 씨발. 아, 예. 저 내일 제주도. 근데 씨발은 뭐죠? 선은 넘지 맙시다. 예. 내일 그 저기 여자친구 아버님 뵈러 제주도로 갑니다. 어? 제가 저 제주도 사는데. 어쩌라고인가요? 아니 제주도 뭐 살면 사는 거죠. 제주도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가서 아버님 뵙고 얘기 좀 나누고 네. 그러고 이제 상견례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버님 뵙고 어머님 뵙고 우리 아버지 뵙고 우리 어머니 뵙고 이렇게 하고 나서 상견례 날짜 잡고 상견례 한 다음에 식장 잡고 식장 날짜 잡고 뭐 이런 거죠. 와 나도 결혼하고 싶다. 왜 안 반응이 없죠? 뭐 어쩌라고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누가 결혼할까요? 누구죠? 방금 말하신 분이? 저요. 아 20님? 네. 20살이세요? 예. 아 20살이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20살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서로한테 서로 불리해지면은 불리해진 상황이 오면은 싸워요. 그거 갖다가 내가 좀 더 많이 만나보고 너랑 살까 아, 뭐 저기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탓을 존나 한다 이거죠. 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아쉬울 때 자기가 상황이 곤란해질 때 그때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후회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내 결정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몇 살이세요? 나얼리? 저는 30살입니다. 오 젊으시네. 네. 30살이 딱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은 거진 다 망해요. 보면 요즘 막 그 고등 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긴 한데 경제력도 사실 갖춰지지 않고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약간 묻어가듯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 가듯이 뭐든지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계획을 짜는 건데 덜컥 애가 생겨갖고 애를 낳고 애가 애를 키우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때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짐승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니 서로 막 물어뜯고 말을... 싸우고 욕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폭력 쓰고 이런 거 보니까 와. 근데 그걸 또 찍고 있는 방송국 놈들이 개새끼가 아닌가. 방송국은 이제 시청률만 나온다면은 뭐든지 하는 진짜 천하의 쓰레기 새끼들이라서. 진짜 맞아. 프로그램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하면 좆된다. 뭐 혹시 혹은 이제 어린 나이에 애를 낳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반면교사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돼지 토끼님 결혼하실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비혼주의예요? 저 갔다 와서. 예? 갔다 와서. 오씨. 아 근데 뭐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몇 살이신데요, 돼지 토끼님? 28살이요. 야. 일찍 갔다 오셨네. 해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실패하고 나니까. 아 저는 네. 좋았긴 좋았어요. 뭐 나쁜 건 없었거든요. 네. 결혼 생활이? 네, 근데 제가 좀 많이 빨리 결혼했어가지고 22살에 했어가지고. 헐. 그럼 이혼 사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 이 사람이랑 계속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어느 부분에서요? 그냥 이분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약간 대화가 좀 잘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좀 구라의 향이 좀 나는데 아니 누가 본인의 이제 그런 뭐 이혼에 대한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하죠? 죽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후회될까 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리플리가 아니, 약간 의심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치.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갑자기 문득 생각을 했다. 내가 누가... 죽을 때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이혼하자 자기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재미가 없어서 이혼하냐 하면서 저는 그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좀 표현을 그럼 조금 잘 못하신 거고 이해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제가 좀 사과드리고 그거네요. 그러니까 말을 네, 이제 풀어서 하시면, 보자면 네. 그거네요. 그냥 좀 같이 살다 보니까 팍팍하고 예전 같지 않고 남자랑 같이 결혼하고 사는데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결혼을 뭐, 연애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1년 넘게 했어요. 1년하고 결혼하셨구나. 동거도 6개월 정도? 했었고. 그랬구나. 아... 그래도 근데 다행히 애는 없으셨나 보네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애는? 지금... 애는 이제... 아, 예, 말씀하세요. 이제 3일 정도 이제 제가 같이 있고 그분이랑도 같이 있고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하고 연락은 그래도 일주일에 부모로서 네 연락 계속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가 좀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걸 같이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죠. 맞아. 약간 그 전에 뭐였더라 우리 이혼했어요 거기 그 최고기 어 그 커플처럼 예, 육개님 이거처럼 저 일주일에 3일은 같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유 그래도 뭐 응원하겠습니다.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직 창창하신데 뭐 28이면 뭐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흠이 아닌 게 맞나요? 그쵸. 요즘 이혼이 뭐가 흠이에요? 전 존나 흠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그거는 너무 고지식한 생각이죠. 이혼은 왜냐면 이게 약간 인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은 흠일 수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안 맞고 하면 이혼하는 게 어쩔 수 없지.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혼이 약간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시선이
지금 워낙 이혼율이 높아져갖고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고 그래서 뭐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거기서 좀 희석이 됐다. 예. 그럼 그 재혼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쵸. 근데 뭐 연애만 하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고 손해볼 것도 없고 안 맞으면은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판타지예요. 평생 평생 판타지. 서로만 바라봐야 돼. 아 그렇잖아요. 서로 평생 한 바라봐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적으로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의 관계를 지키려면은 무수히 많은 노력과 희생과 배려가 필요한데 잘 살려면 제 생각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내가 한 명이 배려를 하면 그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고마움을 좀 알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당연시되고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균열이 생기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돼지토끼님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다신 결혼 안 하신다고 하는데 또 뭐 좋은 상대방이 나타나면은 재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돼지토끼님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 생각은 좀 그럴 것 같긴 하다. 남자를 만났는데 돼지토끼님 남자 만났는데 남자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이력이 있다. 이러면 약간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야? 그럴 수도 있지. 둘이 사랑하지.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쿨한 어른일 수도 있고. 그런 쿨한 어른이면은 그 남자는 잡아야죠. 예. 그 남자가 아깝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조건을 막 맞추고 살라고 하면은 못 살죠. 남자도 이혼한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너 이혼했어? 남자야. 아, 그럼 나랑은 안 맞겠네. 그만하자. 이건 좀 너무 인간미가 없다. 둘이 잘 맞아야죠. 근데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제일 좀 저게 하죠. 근데 애들의 피해야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참고 감수하고 살기에는 내 인생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지 말아야지. 아이 그건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라는 거지. 어이 그게 맞지. 윤수님은 너무 모르시네. 여자 안 사귀어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애는 무슨 잘못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부모도 네,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그쵸. 내가 평생 이혼 안 할 거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참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이제 애를 네. 이제 가진 순간 네, 네. 근데 이제 마음가짐은 이제 무슨 수를 써도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아니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갑자기 때려요. 네. 욕하다가 이제 때려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 고민하지 않겠어요? 애는 방에서 자고 있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과 이 애기를 잘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 인생에서 근데 때리는 건 이제 나의 행복도 찾고 아이의 행복도 찾으려면 네. 그 남자를 벗어나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때리는 거는 때릴 수 없는 아니 잠깐 씨발 새끼네 이거. 아니 때리는 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아니 그건 어쩔 수 그 뜻이구나. 그건 그런 건데 그럴 근데 저분은 예. 저분은 이제 대화가 안 통하고 이제 뭐라 그랬지? 아니 노력은 해보셨겠죠 돼지토끼님도. 무슨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처음 같지가 않고 결혼하고 이렇게 애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뭔가 나 진짜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너무 싫네.
그러고 나서 돼지토끼님 지금 토크혼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니 토크혼이 꼭 나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돼지토끼님은 그러면은 뭐 만족하세요? 이혼하신 거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혼하실 때 찬란한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말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찬란한 혼자 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거보단 나아지고 싶다. 아 진짜 팍팍했나 보다. 너무 상막했나 보다.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와 이렇게 이혼할 수도 있구나. 너무 궁금한 게 없다. 아쉽네. 애들은 뭐 그래도 잘 부모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아, 애기가 어려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는구나. 네, 근데 그런 건 모르고 최대한 그런 건 못 느끼게 하려고 하죠. 남자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새로 만나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본인은요? 저는 지금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고? 네, 다 알고 있어요. 아... 되게 매력이 넘치시나 보다, 돼지토끼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한 번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도망간 남자들도 있어요. 어? 애 있어? 이혼했어? 아, 그건 좀 이런 남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지금 만나는데는 아무 이상 없잖아. 내가 당신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남자들도 있는데 좋은 분을 만났네. 네, 그분이 인성이 좋으세요? 지금 계속 바스락 소리 누구예요? 마이크 좀. 아 죄송합니다. 50. 아 오케이. 혹시 그 남성분 토크온에서 만났나요?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 아 뭐라고요? 아 나 신영이네. 아 욕하시는 분 누구죠? 아 진짜 저 윤수님은 욕을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저도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토크온에서 네. 만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 탭에서 만났어요? 카테고리에서 만났어요? 아 근데 그게 만난 게 네. 최근이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거든요. 혹시 토크 탭에서 만나셨나요? 게임 탭에서 만나셨나요? 아 그게 카테고리가 무슨 고민방이었는데 아 이제 그분이 왜 아 탄식하시죠? 아 왜냐면 아 그러니까 근데 좋게 보면은 이게 좋게 보면 네. 심연에서도 꽃이 핀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좀 악의 연대기 이것처럼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왜냐면 제가 토크온에서 이제 윤수님이래 돼지토끼님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에 어떤 여성분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토크온에서 만난 남자가 때리고 협박하고 여기저기 쪽지 돌려가지고 막 들어가 있는 방마다 헤어졌는데 둘이 그냥 잠깐 연애하고 말았는데 쪽지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과도해서 나랑 만날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면 파괴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해가지고 그 남자 저 뭐야 접근 금지 처분 플러스 아 웃을 게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카톡 내용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한 번 잘못 그 엮여갖고 엄청 6개월 동안 고생했던 여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토크온에서. 아 깜빵 같다 그러더라고. 깜빵 같다고. 아, 근데 그런 분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알고 지낸 건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난 게 최근에 만난 거예요. 제가 1년 정도 그냥 알고 지내다가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제가 1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 그때 힘들어가지고 토크원 들어와서 막 그냥 얘기하고 하다가 1년 전도 연락하다가 이제 2주 전에 만났거든요. 아. 데이트 어디서 하셨어요? 카페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 아 그때 근데 처음에 데이트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두 번밖에 안 봤거든요 지금. 아 그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차에서 봤어요. 남자 네, 네. 남자 차 기종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차에서 봤어요. 오오 어떤 차 차종이 뭐예요? 아 그게 왜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 근데 궁금하니까 왜냐면 경제 수준이라든지 사실 돼지토끼님의 경제 수준 그리고 새로 만나시는 남자분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직업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성인으로서. 직업이 좀 중요하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본인 네. 차에서 만났는데 네, 그 남자는 네. 뚜벅이었나요? 네 그분 뚜벅이시고. 아 근데 뚜벅초랑 왜 만나죠? 아 되게 괜찮으셔가지고. 아 진짜 성격만 보고 사람만 보는구나. 이런 여자들이 야. 진짜인데. 맞아요. 예. 빵이 많아요? 아 빵에는 제... 아 뭐죠 저 사람 아까부터. 그냥 아, 이런 상황이 그냥 유섭이라는 아, 분은 이 새끼 연애도 안 해보고 그냥 병신 왕따 새끼라 그래요 현실에서. 네. 말씀하세요 돼지토끼님. 그래서 그 다 차에서 좀 대화를 나누고 뭐 음악 틀었나요? 아 제가 원래는 토크원에서 사람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아 너무 외로워서 그때 이제 아니 외로워서 아니고 아 외로워서죠 뭐 그때 술을 좀 마시고 안 좋은 일 있어서 이따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운전전 안 하고 네. 차를 대놓고 네. 그 안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아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잠깐 하다가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안 좋은 일 있어서 좀 울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글로 오고 이제 그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에 전화가 다시 와서 받았더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좀 얘기도 들어주고 차 안에서 꽁냥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싹 텄군요. 아 뭐 네. 나이 차는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좋죠. 뭐 진짜 그 힘들다가 그리고 나이 차는요? 나이 한 살 차이 나요. 한 살 차이? 네. 남자는 하시는 일 어떻게 돼요? 지금 트레이너예요. 아, 아. 혹시 무슨 트레이너인가요? 포켓몬 트레이너. 포켓몬 헬스 트레이너예요. 아 헬스요? 네. 헬스 트레이너가 좀 이상한 게 좀 엄청 많던데. 아 헬스 네. 트레이너라. 그 직업. 몸이 진짜 좋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되게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신데. 아니, 선입견이 아니라 몸이 네.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아니, 다른 분들이야. 남자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네. 남성성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분이 나이가 이제 좀 먹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그런 뭐 변화들 있잖아요. 20대 여자와 30대 여자들의 그 변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스태미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아 되게 열심히 사셨고 충분히 검색만 해봐도 아 네 저도 인식이 어, 그런 건데 돼지토끼님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애 시장에 있어서 사실 좋은 매물은 아니야. 근데 이제 돼지토끼 아니 좀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 근데 사실 아니 나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네, 맞아요. 야, 그런 아니, 좋은 매물은 아닌데 허위 매물은 아니고 아니 씨발 허위 매물은 아니고 처음에 연락할 때 가면은 쓴 직업이지 뭐 예 트레이너가 아니었고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최근에 그분도 일을 시작할 그쪽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건 자주 보는 사이가 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사귀는 건 아닌가요? 야, 만나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난 좀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난 좀 반대인데 진짜로 약간 데프콘 톤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난 좀 반대인데 왜냐면 이게 지금 내 쌍으로 알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연락한 거, 뭐 카톡은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만나보고 나서 여러 번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는 거랑 길을 아는 거랑 길을 가본 거랑은 다르거든요. 전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좀 자주 만나보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돼지토끼님 진짜 다른 남자 또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니 그, 저는 그분한테 상처받은 거 없어요. 좀 약간 본인이 좀 더 위에 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은 공사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뭘 당해요? 공사를 당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인 다른 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런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있죠. 왜냐면은 헬스장 자체가 남녀가 젊은 남녀가 솔직히 노인분들 많이 안 다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지방 자치센터 막 이런 데 가면서 저 그런 데 다니죠. 막 3만 원짜리 막 이런 데. 근데 진짜 헬스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트레이너라면은 젊은 남녀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PT도 자기가 직접 예, 받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다른 아, 네. 이제 이성의 네. 예, 신체의 터치도 할 수 있고 예.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고 안 할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아 그쵸. 이게 좀 사바사한데 예. 직업 인식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헬스장 간다 그러면은 정말 말릴 거예요. 그 나을님은 좀 가셔야 될 것 같던데. 아 제가 가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예. 만약에 내 와이프 될 사람이 헬스장 다니겠다. 이런 저는 바로. 죄송합니다만 이혼 할 만한 이유가 있네. 왜요 왜요 주라기를 어떻게 아니 왜 왜요 이혼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분이. 그냥 삶이 무미건조 했다잖아요.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삶이 무미건조하면 네. 그리고 조금 몸매 좋고 이쁘장하고 괜찮은 여자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슥 와가지고 조언하면서 아 회원님 회원님 자 붙이면서 이렇게 운동 봐주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끼리 단톡에서 막 얘기하고 네. 그렇게 뭔가 그 직업에 대한 직업 인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저 할 줄 아는 건 쇠질 원툴인 새끼들이 마인드는 쓰레기에다가 예. 그저 그러니까 젊으니까 당연히 혈기 왕성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그 뭐랄까요?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업 의식. 예. 자기입니까? 예. 윤리의식 이런 게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단 몸으로 평가받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 몸 키우는 것만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는 채워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보고 여러 번 대화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 걸러가지고 만나시면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뭐 그냥 뭐 하나의 또 먹잇감이 또 된 거죠. 네, 뭐 잘 알겠습니다. 그 나을님, 예예. 혹시 그 결혼을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제가 한 번도 솔직히 토크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그 여러분들이 알아 처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개병신 새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좀 병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병신 새끼들 맞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여자를 만나면서 한번 이렇게 든든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노궁기처럼 하는 말인데 참 여러모로 봤을 때 평생 함께하기에 즐겁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돼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든든해요. 옆에 있으면 옆에서 든든하고 부럽네요. 또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방종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또 미동도 없는 이런 채팅창 그리고 이제 꺼진 모니터 앞에서 약간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공허함을. 근데 그걸 달래주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오빠 수고했어 고생했어 옆에서 이런 얘기 해준 여자 없어요.
오빠 오늘 뭐 먹으러 가죠?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서 술을 드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아니 방송도 그렇고 뭐 둘이서 술 먹은 적도 있죠. 예, 알밤 막걸리에다가 아주 맛있게 먹었죠. 방송 끄고 최근에요. 최근에요? 네네. 최근에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혹시 예. 임신하신 게 아닌지. 아니 임신 안 했어요. 저는 그건 있어요. 그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혼전순결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전순결? 예. 왜지? 왜죠? 아니 사람 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 네. 애가 들어서야지. 결혼하기 전에 애가 들어서는 거는 이게 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긴 김에 결혼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좋게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냥. 그건 맞죠. 그런 거고. 근데 생기지 않으면 임신은 제가 있죠. 네. 제 뱃대지를 보면 제가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왜 네. 셀프디스를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내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지. 다시 한번 그런 무례한 질문하시면 넌 뒤집니다. 동맹으로. 네. 저 아닙니다. 아님 아니에요. 알아요. 네, 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좀 토크온에 좀 이렇게 휴머니스트, 인간적인 면모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다 양면을 가지고 있죠. 어떤 방에서는 패드립 존나 갈기고 인간 쓰레기처럼 군다면 어떤 방에서는 그래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런 질문한 새끼가 이제 전두엽 망가진 새끼들이거든요. 예. 사이코패스인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그 아버님 뵈러 가는데 상당히 좀 긴장보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하네요. 잘하고 오세요. 예, 이 아버님이 저 과거에 소시적에 네. 이렇게 마장동에서 이렇게 그 고기 그 일을 하시면서 정육 일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사회적으로 이루신 분이라서 지금 뭐 이제 여가질 끼고 다니시거든요. 뭐 골프장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이제 골프장 다니고 또 이제 부동산 쪽 그리고 주식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시는 분이신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죠. 성공한 남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딸을 힘들게 하거나 딸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해체 당하는 거죠. 발굴 당한다. 아, 서시적 마장동. 아, 그럼. 네. 마장동은 출신은, 되게 빡세다고 들었는데. 마장동 출신은 조폭들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로. 예, 네, 큰일 납니다. 아, 벌써 6시가 다 돼가네. 아니, 진짜 난 토크온 들어왔고 이렇게 좀 정적인 대화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다들 그래도 괴물 새끼들인데 인간적인 척 하시려고 다들 수고하셨네요. 예. 네.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결혼하셔서 바뀐 건가 봐요. 결혼도 결혼인데 책임질 사람도 생기고 이제 누가 내가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욕을 먹잖아요. 작년에 나락을 가봐서 그런지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이제 더 이상의 트러블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이 너무나도 순탄치 않았어요. 예. 그렇죠. 가끔 썰방 같은 거 들어보면 다 아쉽던데. 제 학창 시절에 이제 유일한 재미였는데. 그쵸, 대한민국의 절반은 노래하는 것들 알고 있죠. 아, 근데 나락을 가셔가지고. 언제나 반등의 기회는 옵니다. 에이. 꾸준히 한다면. 전 그래도 악플은 안 썼습니다. 예, 그냥 쳐 쪼갰겠죠, 친구들. 씨발 새끼야. 전 그냥 저게 존나 웃기만 했어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옷 찢는 게 존나 웃기더라고. 근데 이제 저 얘기만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세상엔 세상이 예. 아, 오늘 토큰 재밌었네. 시면에서 헤어나온 적도 없는 새끼들이 나락거리니까 맷돌 손잡이 존에 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돼지토끼님. 네. 좀 더 알아보세요. 진짜로.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괜히 그런 얘기 나온 건 아니니까. 어? 아, 지금 설거지 한 소리 들려서 저는 이제 슬슬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담배 다 폈다. 벌써 6시네. 시간 녹는다, 인정? 이건 진짜 거역할 수가 없어, 진짜로. 시간이 녹아. 방송 더 해야 되는데 나 제주도 가야 돼, 여러분들. 갔다가 오는 길에 방송 켤 수 있으면 켤게. 확실한 건 아니고 공지 남길게요. 그리고 남은 방셀 다 찍어드릴 거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갔다 와서 썰도 풀게요. 안녕. 배윙.